카트는 한번 돌려볼게요. 그 넥슨 플러그에서 스크린샷? 노노노. 스크린샷 안 찍을 거고요. 뭐냐, 그 게임 캡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운트 중이고요. 아마 이게 처음에 깐 거라서 아마 또 추가 다운로드가 또 있어야 될 거예요. 거 봐. 그 테스트. 테스트 한다고? 테스트 한답시고 게임을 좀 많이 해보는. 일단은 FIFA는 제가 그 계정을 내가 만들고 와서 그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카트는 내가 기존에 계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보는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다운로드 하고 나서, 근데 이거를 전체 화면을 할지 창모드로 할지는 한번 좀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창모드를 좋아했거든요. 창모드를 좋아했는데, 300 맥스틴. 역시 요 마이크네요. 녹화가 되나? 일단 사실 원컴으로 하면 넥슨 타임을 줄이고 추가. 이걸로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나 계정 없나? 그 설치 처음 해가지고 설마 이거 해야 되나?
설치를 했다가 이게 됐나 봐. 근데 왜나 싸이월드 번호판 있지? 설마 나 계정 없나요? 계정 없나 설마? 와 이건 출발부터 안 하면 이거 실패하는 걸로 알거든요? 잠깐만요. 설정. 잠깐만 이 정도 하고 창문은 백미러 표시 고급 아이템 효과는 넣자. 부스터 번짐 효과는 끌게요. 고사양 PC 프레임 최적화 체크 시 프레임 어긋난 내용을 사용 수정. 그리고 2차 비밀번호 안 할게요. 채팅 매크로 안 할 거고. 레벨 44네? 보상함. 스피드 영카. 로르엑스 이거 아이템형 아닌가? 플라즈마 XFT. 이렇게 사용. 이건 한번 열어보자. 그래. 오, 플라즈마 EXT야? 오, 1400G? 버스트 X? 어? 기간 무제 아닌가? 했지. 개인전 풀방 1위. 착용. 착용. 아, 이걸로 바뀌는구나. 사용 됐고요. 그리고 오 부스터 시간, 부스터 시간 긴 거 싸지? EXT. 응. 와 지우 엔진.
스타트 부스터 110% 출력 강화, 게이지 자동 충전. 오 이거 좋은 거네. 기존 BGM? 아니다. 아 이거 나 라이센스 다시 따야 되는구나. 라이센스가 없구나. 젠장. 이거요. 이렇게 안 하면 그 가속 안 된다. 감속 안 된다. 그리고 되게 저거 남은 시간 되게 빡빡해. 그 예전에 막 다른 유저들이 그 되게 어렵다고 그 막 뭐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하나라도 실패하면 되게 망한다. 가볼까요? 이러고 놀아. 이것도 아마 그 조준 못하면 실패일 거예요. 오, 다행이다 됐다. 제한 시간 24초? 좀 빡센데? 좀 빡셀 텐데. 가볼게요. 씨, 좀 까다롭다 이거. 티감이 좀 안 좋은데? 헐! 이게 시간이 모자라다고? 와 이게 시간이 모자라? 겁나 빡세네. 여기서 부스터 쓰면 안 되네. 여기서는 부스터 쓰면 안 되고요. 아, 이거 왜 이리 어려워? 시간 모자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중간에 부스터를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초보 라이센스가 뭐 이리 어려워? 초보 라이센스 드리프터가 이렇게 어려웠어? 참 어이가 없네. 자 커브 연습 진짜 막장이다. 예, 그리고요, 그것도 없어요. 그, 출발 부스터에 대한 설명도 없어.
와, 이거 빡세다. 뭐 이리 빡세? 라이센스? 진짜 오늘은 나 빡친다. 와, 이거 시간 모자라. 여러분, 이거 루키 맞아? 뭐, 이 루키가 이렇게 빡세? 진짜 내가 아무리 카트를 몇년 만에 돌았다고 쳐도? 이거 바로 안 하면 실패네. 실드 연습? 이거는 뭐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죠? 여기서 누르면 한번 방어가 되죠. 이거 왠지 빡셀 것 같아. 이거 그 옛날에 그 S3 라이센스 있을 때그 드리프트거든요? U자 드리프트? 와, 저거 빡세다. 바로 순간 부스트 안 쓰고 그냥 바로 썼어요. 물폭탄 연습? 씨, 뭘 라이센스가 이렇게 빡세졌어? 씨, 빡세네. 타임 어택? 포레스트 통나무네요. 이거 좀 빡세다. 포레스트 통나무. 그래도 뭐냐 부스터 자동으로 차네. 오르막에서 써주면 돼요. 제한 시간 생각보다 없는데? 빡세다 이거. 드리프트 안 할게요. 헐, 이거 빡세다. 야, 이거 뭘 이리 빡세. 무슨 이렇게 어렵냐?
시절을 아주 상심하게 만드는. 빡세다 이거. 심지어 이거 영카야. 그래. S3 라이센스. 자, 그래 이제 S3를 해봐야지. 근데 S3인데 점프 드리프트가 있네. 그래 어느정도 실력이 돼야 이거 S를 가능하지. 근데 루키 솔직히 빡세다. 와 이거 빡세다. 이것저것 탈출하는 방법을 좌우로 그 흔드는거 그거 모르면요 X되는거 대망 돌파. 와 이거 빡센 건데. 와. 3. 위험했다. 하필이면 코너에서 대마왕이 나와요. 아이템 팀전 로드마니아 씨. 먼저 출발하는 거 봐라. 아, 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우리 팀이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잖아, 그냥. 커브 연습? 이너셜 드리프트를 쓰지 말라는 건가? 근데 이거 왠지 드리프트 시야 뭐 이리 어렵냐? 드리프트가 오우 저거 한 0.1초 남겨놓고 끝난다. 뭐 라이센스가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드리프트 점프 이거 아이스 갈라진 빙산 해보면 알아요. 가보자. 이거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모자라? 미치겠네. 저 가운데가 어렵다. 저기가 항상 와. 모자란다니까요. 이거를 왜 S3에다가 따놨지? 이거 옛날에 L2였는데. 올라가서 하면 늦어, 저게. 이거는 여기서 해야 돼. 와, 그래도 모자라네. 아, 미치겠다. 저건가? 시간 안에 이걸 다 못해. 여기가 제일 그거예요. 이것도 안 돼?
개빡세다 이거.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통과하고 만다. S3가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게 그 무슨 무슨 고인물들의 리그도 아니고. 고인물들만 만드는 리그예요. 이게 안정적인 주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안 돼요. 내가 뭐 카자미 하야타도 아니고. 봐봐. 속도를 못 받친다니까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와, 이러고도 안 돼요? 뭐가 매우 쉽게 돼. 진짜 네가 달려봐.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든가. 지금 내가 여기서만 몇 틀을 하는지 모르겠다. 겁나게 인코스로 가도 안 되는 건가? 도대체 쟤네들 가이드라인 어떻게 가는 거야?
미치겠다. 저기서 몇 초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만 진짜 와 게임 들었어요. 빌리지 고가의 유주? 제한시간 2분 3초? 2분 3초요? 이거 좀 빡셀 것 같은데? 아 출발 부스터도 제대로 안 먹히고 심지어 이거 0카로 달려야 돼요. 출발 부스 다 안 돼가지고 또 이 키보드가 이상한 건가? 아니 무슨 라이센스가 이렇게 어려워. 키보드도 참 이상해요. 이제 키보드 탓을 하기 시작해.
초대기 전에 끝내는 거지. 아니, 무슨 내가 테스트 이거 지금 테스트 차원에서 킨 건데 무슨 라이센스가 뭐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이게 그 초보 라이센스도요. 무슨 그 뭐냐 진짜 요만큼만 그 삐끗하면 리타이어 되고요. 지금 이게 그 L3거든요? L3 옛날에 그 여러분 그 드리프트에서 그 90도 직각으로 꺾는 점프 옛날에 우리 L2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L3로 올라왔어. 덕분에 그거 깨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그 드리프트 점프 깨는데 한 30분 걸렸어. 진짜 할말 많아 지금. 이게 너무 그 고인물들만 놀라고 그 만든 게임이 그러면 안 되거든. 라이센스니까 0카죠. 개빡세. 우리 그 초창기 라이센스 때문에 알잖아요. 초창기 라이센스 때는 그때는 우리 카트 선택도 됐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0카밖에 안 돼요. 초가 보자. 이거 제한 시간 2분 3초예요. 옛날에 2분 3초 아니었는데 진짜 빡세. 잘하는 사람 영상 봐도요, 그대로 따라하는 게그 빌드가 안 맞아요. 손 타이밍이 그 사람 손하고 내 손하고 다르잖아. 키보드도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 그 여러분들 그 사이버 포뮬러 안 봤어요? 그 하나미 하야토가 그 뭐냐 스고사무 맨날 그 따라하려고 했다가 자기 주행 안 했었잖아. 그 블리드 카카가 했던 말 생각 안 나요?
그 고인물들도 이거 라이센스는 좀 문제 있다고, 밸런스 너무 안 맞다고 지적한 게 있어요. 나는 그거를 이미 보고 와서 한 거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기본 빌드만으로 통과를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솔직히 S3 이 정도 수준 그래도 1분 6초야? 그건 좀 빡세다. 하여간 이게 L3예요. L3인데 솔직히 L3 스피드에서 이거 2분 3초가 나오래. 이게 너무 그 고인물들 평균 수준에 맞춰진 거예요. 무슨 개발자들이 안 해보고 내는 거야, 이거. 시간 너무 없이 빡빡하게 예전에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그 제왕님인가? 제왕님도 그거 지적했어요. 실제 요 정도 하는 그 사람들 실력대에 안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거예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실력이 좀안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그러게요. 저기 아프리카 TV VOD는 없어요? 영상풍선 이런 걸로? 보고해보라고? 잠깐만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팩트 얘기할까? 보고한다? 보고해도요 내 손이 그 사람 손이 아니에요. 100% 똑같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나이트 슈마의 응? 빌드를 따라한다고? 누구나 다 나이트 슈마는 아니잖아. 할말 없죠? 그거는? 어쨌든 2019년 6월 30일이라고? 부스터 쓰지 말고 그립으로 가라며 여기. 뭐 자막 설명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자막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어. 자막 설명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 여기서 부스터를 써야 된다고? 이상해. 잠깐만. 댓글을 막아놨나 보네. 배댓 뭔줄 알아요? 배댓? 니마 저희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하는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해준다? 설명을 해도요, 뭐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손이 아니야. 그렇단 얘기예요. 내가 아까부터 열심히 얘기했던 그 결론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방금 그 링크 보내준 거 있잖아요. 내가 안본게 아니야. 안본게 아닌데, 저걸 봐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거 봐, 여기서 부스트 하나 모자라잖아. 이게요, 롤은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왜 이게 마우스 커서 버그가 걸리지?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보통 한 이 정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요, 되게 빡세요. 1초밖에 안 남잖아. 그리고요, 자, 여기서요, 이거 보여줄게요. 완전 생초보예요, 봐봐. 이거 초보에서 커브 연습. 이거요, 그 봐봐, 이거 처음에 이거 출발 부스터 쓰면요 감속 안 돼요. 여기서 출발 부스터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여기서 속도 좀 줄여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요, 다들 출발 부스터 쓰다가 당황해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부스터 없이 가볼까요? 출발 부스터 없어요.
이러고 시간이 거의 모자랄 0점 몇초 남는 게 말이 돼? 어쨌든 약간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팀 배틀 vs 컴퓨터. 무한 부스터 비공개방. 자, AI를 좀 써볼게요. 이렇게나 놀아야지. AI하고 놀아야지. 근데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나왔다. 우리 때 이런 거 없었는데. 뭐 피사의 사탑 뭐 이런 거야? 이 업스 테마가 없었고요. 신화 테마 당연히 없었고. 뭐다 없었던 거야. 이런 거다 없었고요. 이것도 없었고. 여기서부터 옛날에 있었던 거다. 여기서부터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아, 리버스는 AI가 못하는구나. 그럼 펭귄 전사 눈덩이 공격? 나 이거는 해본 적 없는데. 그 신나는 하프파이프가 있고 공포의 하프파이프가 있네. 뭔 차이지? 어쨌든 어차피 AI전이니까. 전이니까 한번 그냥 해볼게요. 아, 2명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나가나? 오랜만에.
오히려 트랙이 어렵냐, 여기? 강화 적용? 그러면 한번 이걸 써봐야지. 아이템료. 아이템이나 가자. 아이템은 1등만 들어오면 이기거든요. 1등만 만들어주면 돼. 아이템이라니까 이게 더 헷갈린다. 여기가 지금 1등 들어가 버렸다. 대신에 아이템은 완주를 못해도 돈이 나와요. 저도 돈이 나와. 변기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씨, 왜 난이도 4짜리야? 헐, 못 먹었다.
이거 그거지? 이거 미끄러지는 그건데. 원래 아이템전은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 있어. 일단은 내가 이거 안 해본 트랙이어가지고 근데요, 사람들이 그 동방명주 그 특정 트랙만 안 할걸요? 요즘 다 그냥 귀찮다고 랜덤 골라. 에휴. 어쨌든, 딱히. 그리고 일단은 나는 뭘 해도, 그 복귀 유저여가지고 이건 해본거 옛날에 있었거든. 아이템전인데 왜 여기서 드리프트 하려고 했을까? 아이템 지워버려야 돼. 왜냐면 이게 넘어갈 때 부스터가 있어. 여기 지름길은 알지. 지금
헐. 퍼펙트는 막아야 돼. 어, 이번에는 완전을 했다. 역시 아는 길이라. 이거는 알지. 너무 옛날 거에 특화돼 있어. 응?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이센스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쟤는 왜 강태야? 배지는 이게 되죠. 배지. 북경 자금성?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옆으로 가야 되죠? 어이? 여기가 아닌데? 응. 나 뭐 한 거지? 이거 스피드 트랙 아니야, 근데? 들어오긴 했네. 그 팀전에서 풀방 퍼펙트 하면 배지 보너스 3배인데. 아휴. 누군가 PC방이 있네. 지금 내가 저렇게 그 잠깐 레벨이 높은 게 그 복귀 유저라서 높은 거예요. 복귀 유저라서 높은 거지. 그 아 근데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한다 이거. 세 개의 지름길?
얼음이 있어? 진짜? 야이씨. 야이씨, 이거 무슨 뭐 일자들이 붙어가 뭐 이리 많아. 여기가 세계 지름길이야. 몰라. 채팅 길이 개똥 같대. 받쳐 올리 타이어. 올리 타이어야. 그래. 난 역시 스피드야. 야, 왜 꼬불꼬불 나온 일이야? 그래, 난 역시 무한 부스터들이야. 이게 최고죠.
스테인 해야겠다. 피트인. 나도 돼요, 여기. 이씨, 무한보스 타보 좀 뭐 이게 어렵냐? 지금 길이 없구나.
와, 진짜 몇 년 만에 복귀를 했더니. 쩝쩝쩝. 뭐 이리 없다냐.
나락이었다고. 한번 피파 한번 열어볼까? 나갈래요. 역시 나는